하나지. 6. 없어. 뭐? 들어가. 드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아이고, 애기 있었구나. 아니, 1년 전에 이사 오셨다고? 네. 근데, 1년도 안 됐어요. 1년도 안 됐는데, 4번이나 줄었다고? 4번째요. 4번째? 아이고. 아, 근데, 아니, 일단 제가 장비는 다 안 갖고 왔어요. 네. 점검을 하려고. 네. 애기야, 잠깐만. 여기서 욕실이 어디야? 여기 쓰면 거길로 올라온다고?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럼 1년 동안 4번 왔다 했잖아요. 작업을 어디서 했어요? 저기서? 근데 그러면 또 뚫려? 예. 작업하면? 예. 뚫리고 여기 안에 사람 있어요 지금? 없어요. 아가 얼른 와, 밥만 먹어. 아이고 어쩌다. 아이고야. 여기 아 잠깐만 여기가 구조가 좀 특이하다. 여기 기내 옥상에다가 그래 천장이 낮고. 아이고 그래서 불편해 갖게 했으니. 자 뭐. 어 그래요. 아빠 세탁기는 물이 어디로 나가나? 세탁기는 저 뒤 세탁기는 어디로 나가 물이? 거기잖아요 밑에. 그 변기통 옆에 그 밑에 그 세탁기 밑에. 아 그냥 바다로 나가는 거야? 네, 아 난 또 하나 있나 했어. 아 예 알겠어요. 하도 네 알겠습니다. 송인아. 예. 내식 줘봐. 내식이요. 삼촌 일해야 되니까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어. 예. 여기 오면 안돼. 여기 오면 안돼. 여기 오면 안돼. 찌지. 찌지. 아유 한참 호기심 있을 때죠 그럼. 무슨 이유로 이게 1년 동안 4번씩이나 뚫고, 응? 그리고, 어제 왔던 분은 왜 이게 안 됐는지, 봅시다. 일로에서 일로 나가네? 모양이? 쭉 내려가는데? 아래로 내려갔다. 그 사람들 말로 난 15m는 들어갔다. 15m나 들어갔다고요? 네. 15m 들어갔... 여기 15m 들어갈 길이 있나? 뭐야 이거? 또 위로 올라갔나? 카메라가? 뭐야 이거? 내가 보기에는 두 개가 정치로 만나는데 만나서 나간 데가 바뀐 것 같기도 해. 그냥 세면대일 뿐이야 이건. 이거는 세면대만 있는 거고. 쟤도 일루에서 같이 나가는 것 같아. 설거지 하면 근데 여기가 물이 찬다니까. 네네네. 그러니까 저 일루 배관이 일루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얘랑 합해서 일루 나가는 구조야. 그러면 여기는 이쪽은 뭐지? 그냥 외벽이죠. 네. 네 알겠습니다. 그냥 나가서 구조를 봐. 한번 내려갔다 올게요. 장비 또 다른 거 갖고 와야 되니까. 야, 거 일자 드라이버는 뭐 없냐? 일자 있어요. 긴 거? 긴 거. 아니. 야, 차에, 차 있잖아. 예. 형민아, 차에 가면, 차 열고, 그 뒷문 열면 동그란 거에, 예. 그 뒷문 파이프 항상 꽂아놓은 거 있지? 예. 거기에 일자 드라이버 있을 거야. 빈 그치, 지금. 응. 예.
예, 주세요. 일단 예, 그 일단 그거라도 주세요. 일단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. 지금 거기 나온 거예요? 예, 기름이에요. 다 기름. 옛날부터 막혔던 거지. 안 써가지고 굳은 거. 일단은 물을 다 뺀 다음에 배관 구조를 보고. 그러면 이거 일거리 많을 것 같아. 이거 일부만 나온 거야 지금. 그 사람들은 오면은 머리카락도 안 나와요. 잠깐만. 아, 일단은 전기도 넣고 기다려. 기다려. 봉다리. 응. 시작이야, 시작이야. 저쪽에서 이쪽으로 바로 나가자마자 이렇게 자 여기가 기름 터널이었어. 봐봐 여기. 저거 다 부셔야 된다고. 기름 터널이라고 저게. 아까 내시계 안 들어간 이거 있었어. 여기, 오케이. 잠깐만. 저쪽이 이제 싱크대에서 오는 거야. 이쪽이. 다 싱크대에서 오는 거라고. 봤을 때. 내가 봤을 때 싱크대에서 저쪽으로. 또 한 번 꺾이고. 꺾이고 꺾여서 이렇게 하네. 기름이 이렇게 많잖아. 이거 봐, 기름 터널인 거야, 이거. 그런... 아, 스프링으로 잘 만난 거 뭐야? 구멍만? 안 돼, 안 돼.
봐봐. 와, 와, 이거 봐. 날 닦아야 겠다.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 있으니, 이게 해결되냐고. 야. 이게 카메라가 안 들어간 이유가 있었어. 여기를 못 지나갔던 거야. 스프링을 완전 제대로 밑으로 들어놨네. 야, 봐봐. 제대로 막혔네. 저기 지나가야 되는데. 지나가야 다음에 또 4시간 확인하지. 여기로 그냥 지나간 거야. 그분들이 15m 들었다는 거냐? 형님 잠깐만. 한번 제대로 석션 한번 싹 하고. 네. 안 되면 놓고 커베터널 바꿔야겠다. 와, 씨. 안 떨어지네. 물이 빠지나 한번 보자. 일단 물이 빠지나 확인하고. 맑아져야 돼. 물 흐름이 없다는데. 어딘가 이 상부가 드러나야 돼. 어, 물 안 차잖아. 이거 봐. 구배가 안 좋잖아. 잠깐만. 일단 구배가 안 좋은 거고. 일단 나중에 싱크대 쪽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. 싱크대. 뜨거운 물이야? 아닌데? 그 김이 나, 오랑보랑 나. 아까부터 김이 나더라고. 어, 김이 나지? 딴 데 쓰는데. 여기가 이제 싱크대 쪽에서 오는 거죠, 저기. 아, 저기, 아까 구배가 안, 아. 여기다, 그지? 여기 지나가 봐야 돼. 근데 못 지나가, 몇 시간 걸려서. 일단 나를. 어제는 카바이트는 안 쓰려고 그러는데 진짜 오랜만에 카바이트 양날을 써보겠다 내가.
석션 잠깐. 다시 다시. 아니 열어 빼놔봐. 그래? 이제, 응. 동을 빼자. 이거다. 와, 이게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네. 집을 비워놨을 때 얼마나 기분탄탄하게 굳었겠냐. 와, 씨. 아까 잘 들어가던 게 기름이 걸려서 안 들어가, 씨. 갈아내야 돼, 씨. 도대체 얼마나 큰데 그렇게. 아, 씨. 장난 아니네. 아니, 오직하면 내시경이 안 들어가. 거기 껴가지고. 여기 껴있네. 또 껴있어. 아, 미치겠다, 씨.
나와요, 계속. 아니, 기름. 기름이래요? 기름이에요. 단단히 기름. 그, 와, 엄청나네. 잠깐만. 봐봐, 이렇게, 씨, 덩어리가 그냥, 씨, 어휴. 한 장 했어. 와. 끝도 없어. 계속 어, 기름이야, 다. 아, 아까 그 신흥이었네, 기름이. 기름. 봐봐, 이름 이렇게 단단하게. 장난해. 밑에가 뚝 떨어지는데 정티 오케이 어. 끝났어. 아 그래 어. 이제 반대로 넣어가지고 저쪽 싱크대 쪽 싱크대 잠깐만 싱크대 너 네. 저거 그거 빼가지고 코스 꽂을 수 있겠어? 예, 예. 한번 저 꽂아봐 코스 꽂아놔봐 그거 뺀 다음에 그 물 틀어봐. 아니 물을 담어.
가둬, 가둬. 꽉 가둬. 수직관까지 들어갔어. 물 담고 있어? 네, 바라에 담고 있어. 떨어집니다. 네. 떨어집니다. 확 오네. 저 물 틀어놔, 그냥, 싱크대 쪽. 그냥, 흘러가게. 끝이 없다, 끝이 없어. 와, 진짜 덩어리 봐라, 씨.
싱크대 틀어봐. 틀어놨지 그냥? 네. 이거 봐, 완전히 구배가 완전 역구배야. 물 꺼봐. 우리 이제 성민아, 그 밑에서 소리 나면 얘기해줘. 소리 나지? 나지? 소리 나는 거 찍어. 이것도 뚜르르. 아씨, 발이 지난다. 씨, 아,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었더니. 야, 오우, 어, 동다리. 어우, 발이 지나, 발이 지나 그냥. 진짜 빨리 뚫은 거야, 이거, 어떻게 보면.
이 정도 그러면 어마 이 정도 기름에 이 정도면 진짜 빠지는 거. 이게 1년 동안 여러 업체가 왔는데도 못 들은 이유가, 와 기름을 기름, 와 이게 여기 원룸 하나에서 나온 기름이야 이게. 와 어마어마합니다. 내 원룸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오래 뚫기는 내가 씨. 네, 웬만해서 이렇게 오래 안 하는데. 난 또 오래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. 그냥 빨리빨리 해결하고.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아, 이건, 아니, 씨, 뒤돌았으면 또 나오고. 어떻게 오냐면, 배관이 저기서 이렇게 와서 얘가 YT로 만나. 만나서 여기서 엘브를 꺾어서 저쪽으로 와. 저쪽 호실하고 걔하고 이 방 있지. 그 중간쯤에 뚝 떨어져. 발로 탐지 여기 있지. 어, 이따 찍어보면 알아. 여기서 정치로 뚝 떨어져. 여기서 다른 거 만나고. 굳이 그러면 19대 배관을 왜 이렇게 돌렸지? 아, 이해가 안 돼. 저쪽으로. 됐고. 자, 이제 불 내릴 거야, 형님은. 어머니! 거기 19대 물 확 내려도, 그거 바가지 물 내려도 돼요. 예, 끄셔도 돼요. 넥스 테스트 60, 그럼 80m인데, 80m. 80m를 한 번에 다 내려보겠습니다. 으아! 80m를 한 번에 다 내려보겠습니다.